임술년에 이민 올해 무인 일에 무엇에 태어난 41살 남자 사주예요. 할 일이 뭘까요? 카톡 같습니다. 땜 사주도 되는데 물이 없어. 그렇죠. 땜은 되지. 근데 물이 없지 않아. 막은 물이. 지지에 임신이나 임자나 이렇게 있어야지 이제 땜사주가 되겠는데. 자, 그러면 뭔 사주? 이 굽는 건안 되나요? 일간대행? 자, 도자기 우리가 적국으로 보면은 무슨 격일까? 하토중타. 하토중타. 현관격. 하토중타. 또. 인월이니까 편관인데 인중에서 무토가 나니까 비견급? 비견급은 없어. 그러면 인월이니까 그냥 편관격? 또 천간으로 보면 편재가 강하니까 편재격? 또 지지의 특성을 보니까 인월수 화국이니까 인성이니까 이렇게 인성이 강하면 편인장이니까 편인격?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격이란 것은 항나에 고정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드러난 모습은 편재격이잖아. 이 사람 돈을 굉장히 밝히는 사람이지. 그렇잖아. 천간은 뭐예요? 생각. 지지는 실천이고 행동이고. 천간의 생각은 편재니까 큰돈 벌어보고 있다는 생각뿐이 없고, 돈 생각뿐이 없잖아, 머릿속에. 큰돈은 항상 그리고 살잖아, 그리고. 자. 그리고 신강 신약으로 보면은, 뭐 토국수 토국수 여기도 뭐 비견 비견 이런 게 비견이란 용어를 쓰지 말아야겠죠. 여기는 근이고 이건 비견이야. 자, 목국도 목국도 화생도 뭐 그렇게 보면 신약이네. 또 이로써 화국을 짰으니까 신강이네. 이렇게도 뭐 신약이 신강으로 변했네 할 수도 있고. 그런 게이 사주풀에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더란 얘기야. 신강, 신약, 용신, 그 벌이라는 얘기. 그래야 사주가 보여. 거기에 매달리면은, 맨날 신강이냐, 신약이냐, 싸워싸고, 이거 신강 같기도 하고, 신약 같기도 하고, 용신이 뭐냐, 이. 에 따라서, 비겁이냐, 뭐, 비겁 용신 없다 그랬죠. 근데 선생님은 저뭐 옛날 그 화토중탁을 지금 두 가지로 나눈 거죠. 불밝히는 사주, 도자기 굽는 사주. 이 사주는 하토중탁이 안 돼, 임수 때문에. 병정화가 떠 있어야 돼요. 불밝힌 사주도 안 돼요. 병정화가 없어요. 천간에. 일간대행. 지지에 화국을 짜고 있을 뿐이지 천간에 병정화가 있어야 제대로 된 화국이에요. 제대로 된 화국 없잖아. 천간에 투출을 안 했잖아. 예. 근데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것은 인중에 뭐가 있어? 무병갑 무병갑이 있어요. 뭐가 투출했어? 무토 무토가 무토가 투출했다는 뜻은 무슨 뜻? 병화를 안 썩었다. 갑목도 안 쓰겠다. 오로지 무토를 쓰겠다. 그 말이에요. 인도를 무토를 해놨죠. 여기서도 신정부가 있죠. 무토 신정부가 있는데 무토를 내놨어. 그러면 신금 안 쓰겠다. 정화 안 쓰겠다. 그 말이에요. 병정화를 안 내놨잖아요. 인중에서 병화, 아니면 신중에서 정화. 이렇게 내놨으면은, 이노슬 화국이 병정화 뜨면은, 하토 중탁이 될 수도 있겠지. 임수 바짝 말라버리고. 아니면 불밝힌 사주도 되겠지만은 그건 안 돼. 또 불밝힌 사주는 왜 무토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중에서 술중에서 다 무토를 내놨다고 말해. 무토 무토가 강할까 약할까? 강하죠. 그렇지. 근데 인호술 화국에 물론 또 화생토를 받아. 그러니까 무토가 강한 거 약한 것과도 굉장히 강한 무토다 그 말이야. 강한 무토 신강이다 그 말이야. 신강 우리가 지금 신강이죠. 곳 없는데 굳이 설명하자면은, 자 그러면 근데 식장이 있어요 없어요? 어? 없어요. 신금 없어요. 써야죠. 술 중에 신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쓴다면은 술 중에 신금 있잖아요. 네, 그거 써야죠. 술 중에 신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신이 뭐일까? 신 가느다람 철선이야. 철선 전기도 돼. 전선도 되고 철선도 되고 또는 현침살이니까 가느다란 핀
바늘, 침 이런 것도 되겠지. 이걸 쓸 수밖에 없는가, 순종의 신금. 신금. 그래서 토성동 금생소로 가야 되는데 수가 너무 약한 거야. 나는 돈 벌고 싶은 욕망은 굉장히 강한데 수가 없어, 수가. 대운도 사오미로 가고 있어. 지금 병호대운을 닦고 한여름이야, 한여름 대운. 한여름에 이 수는 증발하고 있잖아요. 증발하고 있지. 이를테면 바짝 말라가잖아요. 근데 삼합을 짜고 있어. 삼합을 짜고 있으면 사람은 순해요. 항상 삼합을 짜고 있으면 사람은 순해. 여기에 병화가 투출했다면 기세론에서 병인이었다면 병인의 일간으로 볼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러더라도 결국은 기가 화생토로 가니까 기세론을 보더라도 병인을 볼 수는 없어. 무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토가 두개 있어. 여기는 호랑이가 사는 큰 산이고 여기는 화라산이야. 그래 이게 두개 있으면 첩첩산 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첩첩산 중에서 뭘 만난다? 산적을 만나서 느닷없는 손재수, 무술련. 천간에 무토가 오는 애. 그러니까 무술련의 손재수도 있었을 것이다. 느닷없이 생각지도 않았던. 비견으로부터. 그다음에 이건 호수야. 호수가 몇개 있어? 두개 있어. 첩첩산 중에 호수가 두개 있어. 첩첩산 중에 호수가 두개 있어. 인물은 괜찮겠죠. 호수 두개 있고 그 옆에 첩첩산 중에 호수가 두개 있어. 인물은 괜찮아. 산정호수라 그랬죠. 산정호수. 그러니까 인물은 좋은데 좀 외롭지 않아? 느낌이? 첩첩산 중에 호수만 있으니까 외롭잖아요. 간부물 꽃도 없고 간목도 거대한 나무도 없고 뭐 바위도 없고. 좀 사람은 인물은 좋을지 몰라도 좋아도 좀 외로움을 타는 구조다. 그다음에 전체 좀 특징을 보니까 양팔동이네. 양팔동 특징이 뭐? 그것도 응? 추진력이 강하다. 추진력, 강력 이런 건 세요, 강해요. 통이 커 일단 양팔동들은 스케일도 크고 통이 크고 그래서 실패도 많고 성공도 많다겠죠. 뭐, 아니, 못 먹어도 쓰리고라 했잖아. 쓰리고 통과하면 돈다 따는 거고, 박심은 다 물어줘야 되잖아. 쓰리고다가.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추진력은 있지. 자. 근데 이제 술 중에 신금을 쓴다. 그 말이에요. 술 중에 신금. 자. 근데 우리 수강생 도반 선생님이 사주를 올렸어요. 좀 이거 좀 답이 좀안 나온 사주 같다. 답이. 내가 봐도 답이 안 나온 사주야. 왜 그러냐니까, 아, 금년에 3월 달에 로또 당첨됐다는 거예요. 3월 달에. 이 사주가 로또 어떻게 당첨됐느냐는 얘기야. 어떻게 해서 당첨됐을까? 3월이면 우리가 기인의 덕을 보려면 어떤 사주가 기인의 덕을 볼까? 기인의 덕이란 건 인생의 길작용일 때야. 그게 기인이 덕이 있는 거야. 아니면 천일기인 있다든지, 천일기인도 가급적 인생이나 재성이라 해야지. 근데 그것도 없어. 무토의 천일기인이 충민되고 천일기인도 없어. 이 인이란 것은 문곡성이야. 그렇죠? 예술성은 있지만 인중에서 간목이 나갔으면 기타라도 칠줄 아는데 무토를 내놨던 게 잠재적인 예술성에서 전혀 발현되지 않고 있지. 문곡성도 투출이 안 됐어. 식상도 없어. 식상도 없이 큰 돈을 돈 생각이 가득하니까 어때? 이런 사람들은 식상 없이 죄를 추구해. 그런 사람들은 손안 대고 코 풀려니까 복권을 사는 거야. 특히 식상이 없이 제가 왕은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노려요. 일확천금 뭘까? 로또밖에 더 있어? 근데 여기는 재성이 약한데도 일확천금을 노리네. 식상 없는 사람들 특징이 되게 큰 돈을 노리는데 여기는 편재를 큰 돈을 노리잖아. 근데 정재 있어 없어요? 정재는 없잖아. 이렇게 편재만 있어. 편재만 있으면은
성격이 어쩐다겠어요. 그때 얘기했을 텐데. 현재만 있으면 밖에서 밥 먹는 예식을 좋아해. 근데 그런 이게 여자 같은데 여자. 무토의 홍염살이 뭐일까? 무토의 홍염살. 진토. 진토죠. 진토가 네. 없잖아요. 홍염살이 있으면서 편재가 있으면 세상 여자가 다 자기 여자야. 자기 여자로 착각으로 사는 건데 홍염은 없어. 그래도 편재가 강하면은요, 편재만 있으면은 세상 여자를 자기 여자로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있어. 편재가 없고 정재만 있으면은 편재가 없고 정재만 있으면 자기 처만 생각해. 그리고 자기 처가 해준 밥, 집밥을 좋아해. 자기 처만 생각인데 바람피울 생각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 신금을 쓰니까 아까 신금에 대해서 내가 이등 쪽에 있을 확률이 높다. 편침살이니까. 자. 근데 연월의 재성은 편재란 말 누구도니까. 연월의 편재. 부모 조상 눈이겠죠. 연월의 편재는 사실은 무주인, 무주잖아. 주인이 없잖아. 주인 없다. 먼저 주준 사람 임자잖아. 연월의 편재는 대중의 돈이라 그랬죠. 맞아요. 근데 이 대중. 편재를 내가 내놨으면 굉장히 바쁘게 사고 사업가로 갔는데 내가 내놓지 않았어요. 인중에서 나가지 않았어. 근데 연월은 부모 조상에 있는 아야. 그러니까 부모 금년에 이민년이 오니까 임수들이 같은 글자 보면 발동을 걸린다 그랬죠. 이 부모 조상 돈이 발돈 걸려본다. 임수가 내 지장간에 없으니까 팔자에 없는 임수가 온 거예요. 내 팔자에 없는 임수가 와가지고 편재에 가가지고 이 부모 조상 돈들이 발동이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돼지꿈을 꾸어서 된게 아니고 조상 돈들이 발동 걸리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판단이 안 돼서 지지에 근도 없잖아. 원래 천간에 있는 재성이 지지의 근이 없으면 내 돈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들어봤죠? 천간에 재성이 지지의 근이 없으면 내 돈은 안 된다 그랬어. 둥떠 있잖아, 하늘에. 지지의 재성하고 천간의 재성하고 다르잖아요. 지지의 재성은 내가 노력으로 해서, 나의 식상 활동으로 인해서 번 돈이란 말이야. 지지의 돈은. 근데 천간의 돈은 하늘의 돈이거든. 사실 천간은 하늘이잖아. 하늘이 발동하고 조상이 발동해서 그 편재를 발동시키지 않았을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 이 임수가 근도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 병자에 큰이 왔으니까 땜사조라도 돈이 생겨서 충분히 논리적으로 근거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면 임자였든지 임신이었든지 임수 장생도 깔아서 인신충으로 발동이 걸렸든지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 인을 달고 왔는데도 이게 어떻게 금년에 로또가 당첨된다는 얘기야 이거 일반적인 논리로는 안돼뭐 임수가 지지로 내려 뭐야 그러니까 돼지국 먹겠을까 삼겹살 먹었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일단 천간에 돼지 두 마리 있었어 이게 발동 걸렸다 일단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봐도 쉽사리 답이 나올 수는 나오지는 않아. 우리가 정통 명리로나 뭘로 보나 이 근이 없기 때문에 이 노선을 하고 계 임수는 적수어근에서 말라가고 있어. 말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 이게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냐 이거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조상의 돈이 발동 걸렸다고밖에 볼수 없어. 하늘의 돈이잖아. 천간은 하늘의 돈이요. 부모 조상의 돈이 발동이 걸려서 됐다고밖에 해석이 안 돼. 자, 근데 또 인이란 것은 인오술에 이건 12지 신살로는 뭐예요? 인. 아, 지살. 지살이지만 지살이란 의미가 뭘까? 지살. 지살. 내가 나를 알리는 돼서 움직인다. 지살은 홍보를 알린다. 땅이 움직인다 그랬죠? 땅이 움직이니까 변동수지. 그래서
연월지에 지살이 있으면 고향을 떠나잖아요. 땅이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 다 고향을, 옛날에는 고향을 떴지, 시골에서 다. 근데 시골에 뜰 사람이 없어, 지금은. 어린애도 없고 젊은이도 없고, 오히려 서울 사람 시골로 내려간단 말. 근데 인이란 지살이란 의미가, 지살이란 의미는 뜻을 달리한다는 의미가 있어. 지살이. 그래서 월지에 지살이 있으면은 부모하고 뜻을 달리한 게 견해차가 많은 거야. 아버지하고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견해차가 있었을 거야. 의견을 뜻을 달리기 때문에. 근데 또 일지에도 지살이 있네. 일지에 지살이 있으면 부모하고 직업 문제로 뜻을 견해차가 있어. 뜻을 달리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부모하고 견해차가 많고 뜻을 달리하고 직업 문제로도 뜻을 달리하고 견해차가 많았을 것이라고도 봐. 근데 사오미로 가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화가 굉장히 하고 또 병정화가 떠보면 이거 살아날까? 임수가? 그런데 어찌됐든 금년에도 이민년인데도 이노술 화국을 또 장자 가서 불을 살렸는데도 화가 강했는데도 됐어. 임신위나 신대운에는 대박이 나요. 왜? 편재의 장생이잖아요. 편재 장생대운에는 대운에서 편재 장생대운은 항상 큰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무신대운 같았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은 이제 논리적으로는 위대운까지 사실 힘들지. 힘들면서 신대운에는 또 대박이 나. 대박이 나. 또 월지에 이는 젊었을 때 호랑이처럼 살았으니까 역동성, 활동성이 굉장히 강했을 것이다. 젊은 시절에. 또 일지가 인이야. 일지에 이는 호랑이거든. 자기 처가 호랑이 같은 처를 만날 수도 있어. 일지 배우자 궁에. 그리고 큰 산의 호랑이니까. 큰 산의 호랑이니까 본인도 활동성이 강하고. 무오는자 자식궁도 되고.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했다면은 무오지 친구 같은 초고 인호 합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그렇지도 볼 수가 있어. 않겠는데요. 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나요? 네, 선생님. 네. 나오셨네요. 예,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사주가 참 어려운데, 아까 그 임수 저기 연간 월간에 있는 조상의 그 돈이 발동했다는 게 지금 맞는 것 같거든요. 이분이 그 꿈을 꿨는데요. 그 작은 아버지가 젊었을 때그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고 자식이 한명 있는데 그 서로 안 보고 산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밖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족들한테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분한테 이제 작은 아버지인데 이 사주 명주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시는 거다그 장례식 해주고 그다음에 해수장 바닷가에다 해가지고 그 사상을 치러줬는데 이번에 꿈에 작은 아버지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완전히 이거는 우리가 저 조상의 음덕이구만. 작은 네네. 아버지를 임종을 다 해주고 장례를 해줬기 때문에 또 꿈에 나타나서 한번 도와줬네. 그것도 저 무속적이지만 그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야. 예, 말씀하시고 또.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도 인어술 화국이 그리고 이분이 공부도 좀 잘하고 했는데 부모님이 대학 무렵에 저기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대학교를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직업은 의류 패턴 쪽에서 좀 이렇게 대기업 정도는 아니어도 거기서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네, 결혼을 했고.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랑 굉장히 잘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가 무엇이 무인. 무가 와이프 같아요.
쳐도 뭐 양이니까 세잖아.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명주가 말년에 첩첩산중이라 제 느낌으로는 원래 우리가 복권을 당첨되고 나면 뭐 이렇게 나중에가 좀 이렇게 대부분 안 좋게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주를 보면서 첩첩산중이라 좀 이렇게 느낌이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첩첩산중이라 해도 네네. 얘가 처잖아. 네. 처하고 친구 같은 무니까 친구 같은 관계 인화합국을 짰으니까 뭐 크게 무리는 아닌데 단 무토가 왔을 때는 손실이 나요. 네네. 문에서 무토가 그렇게 지나간 무술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첩첩산중이라 해도 답답은 하겠지. 차를 만날 때는 때로는 답답하지 친구 같지만은 차를 한나 넘었는데 또 산이잖아 이제 주역에서는 이게 간이산이라 그래 산이 중첩돼 있어서 이걸 봤을 때 말년이 첩첩산중이라 저는 노후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아 생각을 그 정신적인 면으로는 힘들더라도 자녀도 뭐고 처도 뭐니까 다 친구 같은 관계에 인호화국을 차별했기 때문에 차이는 괜찮아. 단 네네 정신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여기서도 계갑을 탔으니까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굉장히 힘들게 보냈구만. 네네 네. 정신적으로는. 야, 금이 식상이 없다고 해서 원국이 없으면 어쩐다겠어요? 손안 식상이 대고 꽃 풀어요. 없으면은 손안 대고 꽃 풀기. 아, 내로남불이라 했잖아. 거기다가 또 성질 났을 때는 자기 성질을 못 이기게 말 더듬는 경우가 있고 그거 식상. 이분이 매주 복권을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큰 돈이 겹쳐 있잖아. 한 10년 다 샀을까요? 아, 한더 10. 오래됐는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산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우리 저희 가게 손님 아들인데, 그날 막 대박, 막 다들 기분 좋아가지고, 저희도 복권을 하나씩 다 샀거든요, 그날. 그런데 다들 안 됐어요. 아, 식상 없이 제가 이렇게 편제가 딱떠 있으니까 원래는 식상 없이 재성의 왕을 때 이제 일확천금을 걸고 복권 사기를 좋아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편제가 두 개가 떠 있어서 아마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또 주역에서는 강이 두개 겹쳤으니까 뭐야? 가미수잖아. 강을 걷는데 또 강을 만났으니까 힘들었겠지. 지난 세월이 가미수잖아. 또 뒤로는 간이산이잖아. 산이 중첩돼 있잖아. 이런 현상이니까 좀 정신적으로는 좀 힘들었다고 볼수 있어. 그것도 얼마짜리 됐대요? 지금 금액은 얘기를 안 하시는데 네. 3월 달거한달거 보니까 거의 27억에서 25억 그 사이더라고요. 한달그 원고 20, 30억이네. 네. 완전히 부자 됐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건물 정릉에다 건물 하나 사고 한달 내내 그 휴가를 내가지고 자기도 이제 너무 막 이렇게 뜬구름에 사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 진정시키려고 전국 일주 여행하면서 지금 이제 직장 생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느끼는 게 뭐가 있을까? 보상한테 보상 잘해요. 제사 잘 모시자. 그리고 네. 저렇게 장례를 좀 치러준 것도 좋아해. 하여튼 그게 다 응덕을 받아 조상의 응덕을 받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네. 53대운, 무신대운은 어떻게 보셔요? 아까 얘기했죠. 임수 편재가 장생을 하죠. 장생 대운에는 항상 돈을 버는 거예요. 큰 돈을 벌어요. 그래서 무신대운도 이분 큰 돈을 번다니까요. 그래서 미리 돈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별개죠. 아니, 이때 부부고 가서 괜찮네. 들어오지. 이때 가서. 선생님, 그리고 이게 지금 사주가 인이 두개 있잖아요, 인이. 예. 호랑이 두 마리 있는데 또 세운에서 지금 호랑이 또 와서 화곡을 짰잖아요. 이렇게 예. 화곡을 짤때뭐 이렇게 똑같은 글자 뭐 어화가 세개 있으면은 자수로 부른다. 이렇게 도충이라고 그런 아, 이론이 도충 있잖아요. 이름 쓰지 마세요. 그건 말도 쓰지 안 되는 마세요. 소리예요. 안 맞아요?
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무슨 아, 도충이란 게 없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쓸데없는 이론들 만들어냈는데, 뭐 사가 두개 있으면 회를 도충이고, 자가 뭐 오를 도충이고, 그 도충 이론이 따로 있어요. 네. 도충 격을 쓸 때, 경자 일주가 자가 세개 있고, 월지를 포함해서 자가 세 개. 네. 그때 오를 도충해 와요. 신의 일주가 월지를 중심으로 해가 세울 때, 그것을 빛은 농막격이라 그래요. 그럴 때는 조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국에 오나 해 갔을 때 사가 있으면 안 돼. 없을 때 도충을 해. 이건 도충 근데 아니에요. 이렇다면은 그렇게 쓸데없는 이론들을 만들어내고도 빛은 농막격만 쓴다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임자 일주하고 신의 일주만 해당이 돼. 사가 세개 있고 해가 세개 있을 때. 그다음에 독충 녹격이 있어요. 독충 녹격 병호 정사 일주 두 개. 이것도 마찬가지. 이럴 때만 독충을 쓰고 이럴 때만은 인이 두 개, 뭐가 인신충 해서 신을 독충해서 임수의 편재 장생지가 되는 그렇게는 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 선생님, 그 무신대운에 응. 물론 그뭐 생재 대운이니까 돈이 된다 그러셨는데, 예를 들어서 물을 달고 오니까 그때는 어떤 일이 있지 아니, 않을까 저는. 네. 대운에서 현재의 장생 대운이 오는 대운은 항상 큰 돈을 버는데, 원국에 편재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원국에 편재가 없는데 신이 왔다고 해서 큰돈 벌기는 안 해요. 원국에 편재가 있을 때이 장생 대운을 맞이하면은 큰 돈을 버는데, 편재가 두개 있으니까 이 사람은 무신대운에도 큰돈 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근데 전에 천간에 무가 있기 때문에 무자는 어떻게 뭐 거의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요? 무슨 무신의 무자가 아, 그 영향을 무타가 준다든가 그런. 오면은 일간이 발동이 걸린다고 보시라고. 항상 같은 글자가 오면은 같은 글자가 오면 발동이 걸려. 네. 내가 움직인다 그 말이야. 움직여. 움직여. 근데 근데 이런 때는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비견은 어때요? 비견이잖아요. 네. 비견 그 친구 왔잖아. 네. 친구 왔잖아. 대운에서 친구가 오니까 친구 그냥 보내면 욕먹으니까 밥한끼 사줘야 되잖아요. 돈좀 그게 나가겠죠. 돈이 나가는데 큰 돈은 아닌 거예요. 내가 밥 사준 게 얼마나 큰 돈. 근 겁재는 어때? 만약에 기토가 왔어. 그럼 기토는 겁재잖아. 겁재는 어떻게 돼? 친구가 모처럼 전화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그러니까 안 나갈 수도 없어. 나가더니 친구 왔으니까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내가 돈다 뺏기듯이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탈제라 그래. 탈제, 겁재. 그럼 돈 손해가 더 크지. 그래서 네, 이런. 겁재면은 탈제라 해서 돈이 나가도 기분 나쁘게 나가면서 더큰 돈이 나가잖아. 그래서 더큰 손해가 나는 거지. 근데 겁재란 것도 무토한테 기토가 겁재일까? 무토한테 기토 겁재일까? 겁재죠. 계절에 따라 다 다르다 그 말이야. 계절 때문에 기토한테 무토 겁재일까? 계절에 따라 다 달라. 여름에만 겁재가 되는 거야. 여름은 무토 계절이기 때문에. 그 예에는 기토한테 무토는 든든한 백그라운드예요. 나를 받쳐주는 글자예요. 그런데 이제 무토는 그렇게 편재 장생대운에 돈 두르는 것이 몇번 나타났는데, 기토는 정재 장생에 돈을 잃어버려, 돈을 저 손재가 했던 것이 예문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 기토의 정재 장생은 이상하게 그러면 좀 적게라도 돈이 들어야 되는데, 돈을 오히려 손재했다. 이제 이렇게 나와서 그게 참 그렇지. 의문스럽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논리로는 되게 편재 장생 대운에 큰 돈이 들어온다 그러고, 정재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일부 이제 선생님들은 정재의 장생 대운에도 돈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편재의 장생 대운만 써요. 예. 그것도 이제 내가 정재의 장생 대운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나.
전풍 우리 저 공부한 예문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그게 예. 그 오히려 손재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재면은 좀 적은 돈의 장생이니까 조금 돈이 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대운이 나한테 길작용하는지 용신이 흉작용을 했겠죠. 흉작용하는지도 봐야 되겠죠. 이 천간이 편재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 밑에 무토가 신금이 오고 저기 천간에 사주에 임수구 편재가 떠 있을 때 그래요. 아, 그 지지의 해수는 상관없는 거고요. 상관없어요. 항상 기본적으로 편재가 있고 편재 장생되오네. 여기서 근데 무토도 인의 생지죠. 생지죠. 그렇죠. 네, 생지를 깔고 있으면 사람이 총명하고 인물이 좋아. 생지를 깔고 있어. 근데 여기는 그림도 첩초 산 중에 호수 두 개가 있으니까 산정 호수라 그림은 좋은데 외롭다 그 말이지. 근데 돈을 많이 벌어서 외롭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정신적으로 외로울 것 같아. 경미대운에 돈 관리 잘해야 되겠네요. 경미대운. 역시 맞아. 정미대원이 사기수로. 형님 학과시키니까 이제 사귈 수도 있고, 예? 사귈 수도 있고. 부동산을 갖고 인미 기문에 쌍 기문에다가 정미대운은 좀 대운 자체도 이제 한여름에 이제 삼복대기가 있으니까 좀 문제는 있지. 임수 다 조열하고. 근데 이 병호 대운 자체도 사실은 화합이 굉장히 세는데 임수가 증발할 텐데 말이야. 근데 이것은 논리가 아닌 아까 뭐 작은 아버지 잘그 장례를 치러준 조상의 은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분 부모님은 다 안녕하신가요? 그러면? 이분 부모님은 별일 없으세요? 네, 부모님은 별일 없고요. 지금 사업 잘하고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은 돈 버는 능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의류 사업 봉제 공장 하셔가지고 한번 그좀 잘못되고 지금 다시 재개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부모가 이민이잖아요. 네네. 이민 하면 수생목 그러죠. 네. 이수 화국을 이노술 화국을 짤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민 일주들은 되게 돈 버는 쪽으로 가요. 이노수 화국 제국을 짜잖아. 그러죠? 그렇죠. 근데 같은 캐리라도 계면 어떨까? 계면은 해면이 목국을 짜죠. 삼합. 여기는 식상국을 짜잖아요. 여기는 제국을 짜고. 그래서 계묘일주들은 순수상관이라게 순수상관. 왜냐하면 계묘일주 해면이 목국 식상국을 짜기 순수상관. 그래서 식상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되게 전문가들이 많아. 계묘일주들은 되게 전문가들이 많다고. 순수상관을 짜기 때문에 해면이. 근데 이민일주들은 이노술 화국 제국을 짰기 때문에 항상 돈을 벌려고 그래. 돈을 벌려고 그러면 어디로 갈까? 사업을 하려고 그러겠지. 내가 자영업을 하든지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겠지. 근데 같은 식상을 깔아서도 식신을 깔아서 계묘일주는 전문가로 가는 거야. 순수상관 목구고 식상국을 짜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는 이민인데 사업을 하죠? 네. 사업한다고 돈 버는 쪽으로 가니까 돈 버는 능력은 탁월하지. 이민하면 인솔 제국을 바로 만들어버리자. 아버지도 머리 똑똑하잖아요. 문창성 깔았어. 자, 여기는 이 정도면 됐겠죠? 예. 감사합니다.